제주 교포 장관을 사퇴하라는 마음을 담아서 스티커를 지금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에 반대만을 외치는 교육부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가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서는 반대만을 외치는 장관이 아닌 파업과 사업을 중요시하는 교육부 장관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네, 피켓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뜯어주세요. 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저희가 바로 바라는 학교입니다.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 어느 한쪽의 인권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행복한 학교는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일 것입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망을 학생 인권 조례와 연결시키는 주장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라고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정부와 보수단체, 정치권의 목표로 여겨온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이번 사건을 빌미로 없애버리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정부, 보수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학생인권 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여겨오며 폐지를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여전히 학교는 교사, 학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이번 사건에서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지호 교육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소질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데 어찌 장관을 하십니까? 유지호 교육부 장관께서는 사회부 총리도 하고 계시니 하나는 포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이 과중하여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을 원하신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